성명서 모든 태극기 집회 주최자와 애국 국민들에게 고합니다. 애국 집회의 중요 순간마다 하나로 묵시지 못하는 병폐에 대해 극단히 조치로 우리의 의지를 성명서를 통해 표명합니다. 백척간도의 위기에 빠진 조국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태극기를 들었던 순수함과 선명성을 유지하면서 태극기 애국세력의 불행시를 마감합시다. 국민운동 세력 간의 화해와 용서 그리고 화합과 상호 협조를 통하여 애국 국민 세력의 결집과 하나로 뭉쳐진 애국 세력을 위하여 적극 매진할 것을 선포합니다. 희생과 개척의 정신으로 애국 국민 세력이 하나로 뭉쳐진 길을 선방에 서서 열어젖히겠습니다. 우리 애국 세력이 지금까지 아스팔트에서 투쟁해왔음에도 아무런 결실이 보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단합되지 못한 이유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사분오열된 참담한 현실을 돌파하고 단 한 번만이라도 애국 세력이 똘똘 뭉쳐 우리가 주장해온 정의와 진실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시도라도 해봅시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시도라고 생각하시고 아직도 뜨겁고 순수한 애국지심을 가지셨다면 우리가 주도하는 순수 국민운동에 동참하셔서 위기를 귀 발판으로 삼아 하나로 뭉쳐 대한민국 수를 내어 전진합시다. 미움과 분열과 다툼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던 곳을 화합과 일치와 우정이 넘치는 것으로 변화시켜 나아갑시다. 이 지지와 다음 사항을 밝히고 이행할 것을 천명합니다. 1. 일전에 8.15 건국 70주년 집회에 단합된 하나의 집회로 치워지기 위한 불타는 투지로부터 비롯된 원인으로 폭력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일파만파는 화해와 용서의 정신으로 모든 것을 일수하고 오직 애국 세력의 결집과 애국 집회의 단일화를 위한 끝만을 쫓아 매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화해와 협조의 장을 열고 국민운동 세력의 결집과 애국 집회 단일화의 초석을 놓고자 합니다. 청년가의 내용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애국 투쟁하만 전념하여 결정하였으리라. 2. 아직도 일파만파와 유정렬 박사와의 연관관계를 의심하는 애국 국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내부적으로는 확실히 정리되어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음에도 내부적으로는 공식화되지 않은 점이 이런 의문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파악합니다. 유정렬 박사는 일파만파의 총재적을 이미 내려놨으며 일파만파와는 현재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유정렬 박사는 현재 소속된 단체를 통하여 그분 나름대로의 길로 애국하고 있으며 일파는 일파의 길로 나아가며 애국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옳소! 3. 우리가 싸우고 투쟁하는 대상은 김정은과 손잡은 이적 세력을 전명합니다. 옳소! 4.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법치적으로 부당한 사건이며 무죄 추정의 원칙과 증거 입증의 원칙의 벗어남을 천명하며 현재의 구금 상태를 빌고 불구속 재판한 것을 주장합니다. 5. 순수 국민운동의 깃발 아래에 문 모든 내국 국민의 애국활동은 인류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며 정의와 진실에 기초한 자유투쟁의 순수한 국민운동으로서 제2의 3.1운동과 독립운동의 맥을 짚는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국민운동으로서
정의가 바로 서고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정권을 되찾는 시점을 기화로 대우와 처우 개선을 법제할 것을 추진하는 바입니다. 벌써! 특히 3.20 투쟁기에 희생된 열사님들과 부상과 두 과정을 겪은 애국자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외면받지 않고 응분의 대답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을 주장하며 중단 없는 노력을 통하여 이를 관철할 것입니다. 벌써! 현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커뮤니티 트리지와 개헌 추진에 대하여 강력 표지할 것이며 여론 조작 드루킹 사건과 석탄 밀수와 이슬람 난민 유입 정책과 북한 퍼주기 정책과 대한민국 안보 무너뜨리기에 결사 반대하며 강력 투쟁할 것입니다. 벌써! 7. 태극기 부대는 국익의 의병이지 정당의 표밭은 아닙니다. 정당을 폐지하고 순수 국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국민운동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자유투쟁의 결집과 애국집회의 단일화를 위한 화합의 성지이며 국민운동의 중심지이며 주도세력으로서 현 정국을 돌파해 나갈 것을 천명합니다. 목숨을 던져 수천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기꺼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나 하나 욕을 먹어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명예가 살아난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총명과의 가슴이 뜨겁고 뜻이 같은 모든 태극기 애국 국민들은 그동안 흩어졌던 태극기를 한 군데로 모으고 흩어졌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애국심 하나만 붙잡고 나아가는 순수 애국 국민의 단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현장으로 나와 하나로 뭉치는 위대한 자유 국민 운동의 시대적 소망에 모두들 동참합시다. 벌써! 자유 위대한 자유를 위한 투쟁에 동참합시다. 벌써!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2018년 9월 15일 대한민국 공산화 저지 총연합 회원일동 일파만파 애국자 총연합 회원일동 대한민국 만세! 만세! 박근혜 대통령 만세!